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주입니다. 2022년 4월 1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방면으로 이동 중인 사하크니 전차사단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재공세를 하기 위해 병력을 집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루비진의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질산 탱크를 공격하여 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바깥포를 통하여 러시아군의 트럭을 파괴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T-72B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노획한 탱크인데요. 러시아군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 살 우크라이나 아기까지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 텔레그램에 올렸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의 지휘관을 교체했습니다. 알렉산더 드보르니코프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에서 실전 경험을 해봤던 장군입니다. 영국 보리스 총리는 우크라이나 키우를 방문했습니다. 보리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0대 장갑차와 대한 미사일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